네. 제대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저는 가수 이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눈을 이렇게 다 표정도 다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서 공연을 하는 게 요즘에 좀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이게 관객이 없었던 게또 익숙해졌던 시기였어서, 또 이게 다른 설렘이 있네요.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이제 가장 저를 그래도 차트에 가장 오래 머물게 해줬던, 네, 미친 소리 들려드렸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통틀어서 제곡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20대를 누구나 다 거쳐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대를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라 넌 나의 20대였어 준비했고요. 이 노래는 나도 저렇게 사랑만으로 사랑이 되던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몰입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처음으로 너를 소개받던 날 잘 되리라 생각 못했는데 거짓말처럼 네 손을 잡게 돼버렸고 너에게 예뻐 보이려고 뒤꿈치 아픈 줄 모르고 늘 높은 꿈만 신곤 했었지 울었었는데 기다릴 거라고 때를 쓰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 끝나고 나는 이 환호 소리를 제가 얼마나 진짜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게 끝나도 예전에는 환호 소리도 못 지르겠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좋게 들으신 건지 아니면 별론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반갑네요. 넌나 20대였어 들려드렸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리메이크를 했던 곡입니다. 제가 VOS 선배님들 곡을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곡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이었는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곡은 아닌데 제가 리메이크를 하게 됐었던 곡입니다. 다시 만날까 봐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이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이 노래 순서대로 한 번만 불러보시면 제가 얼마나 무대에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릴만 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지금도 차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미친 소리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인 것 같은데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나중에 콘서트를 와주시면 제가 무한 앵콜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네, 마지막 곡 전에 먼저 밴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저를 제 콘서트 때도 정말 초반부터 계속 저를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고요. 자, 드럼의 김성하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김형오. 네, 그리고 기타에 윤장한. 그리고 퍼스트 건반에 최희태. 그리고 세컨 건반에 윤지아. 그리고 코러스에 권은진, 이혜민. 성이 헷갈려요, 항상 이름으로 부르니까. 근데 여기 기타 치는 친구랑 저기 뒤에 건반 치는 친구랑 남매예요. 너무 훈훈하지 않나요? 저 나중에 애 키우면 이렇게 같이 음악 시킬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좋아서. 아, 일단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서로 눈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못 보고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공연을 하거나 하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가장 따끈따끈한 저의 신곡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마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건 금방 달아나 것만 같아. 너를 지우면 그게 나이긴 한 걸까. 나의 어제이고 감사합니다.